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 브리핑해 드릴 종목은요 이 퀀타 매트릭스 종목인데요. 이 퀀타 매트릭스 종목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제가 금일 준비한 선물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실 텐데 라이브에 대해서 입장 원하시거나 궁금하셨던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퀀타 매트릭스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미국 경제 침체가 우려가 된다 하면서 코스피 나스닥 전부 하락을 하는 글로벌 악재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자, 저번 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퀀타 매트릭스는 어땠어요? 검은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찍어주고 거래 정지 이후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금 신규 매수하는 타이밍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주분들께서 신규 매수하신 주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매수하셨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오르길래 또 올라갈 것 같아 같아서 매수를 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상 이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종목이 절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주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한번 상승해줌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퀀타 매트릭스는 단기적으로 보시고 매수하신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본 게 맞기는 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 퀀타 매트릭스가 다시 한번 상승이 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될 거다. 자 그럼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서 우리 그럼 수익 극대화를 시켜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금일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 보시니까 우리 주주분들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재료가 소멸이 됐다 또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지금 거래 매매 동향을 보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외인과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누가 던지고 나간 물량이요? 기타 법인이 던지고 나간 물량을 외인과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주분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종목이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솔직히 갖고 있는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매수하십니까? 신규 매수 절대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올라가는 종목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가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시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종목들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서 그런 종목 보셨을 겁니다. 내가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네. 왜 그런 걸까요? 주주님들. 운빨. 자.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은 차지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정보 차이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뭐예요?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주주분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셔서 매도하시고 딱 알맞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안다면 여기서 아마 털고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퀀타 매트릭스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 주주분들께서 수익권이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보시는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먹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신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어떤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림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때 비중 축소하시고 2차 때 전량 매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1차 때 전량 매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좀 약간 나는 중장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보고 퀀타 매트릭스를
매수를 했어 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1차나 2차 때 비중 축소하시고 3차 때 전량 매도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1차, 2차 다 패스하고 3차 때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분들께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 참고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기재를 하고 있죠? 자 앞으로의 흘러갈 주가 전망입니다.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예측해놓은 부분 제가 기재를 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정보죠. 사실상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목표가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주가 전망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타 매트릭스에 대해서 완전한 수익 실현까지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저보다 정보가 무수히 많고 나는 수익 머리끝까지 차서 매도할 수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저한테 도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보가 없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저의 도움 받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혹가다가 여쭤보신 주주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박 기자님은 왜 맨날 도움 주시는 건가요? 왜 맨날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 또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주식을 했을 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손실을 보고 손실의 아픔까지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를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정보가 없으신 주주분들 정말 간절한 주주분들만 위에 번호로 010-9169-8706번으로 금일 자 퀀터매트릭스 앞으로 더 가보자 라는 의미로 자 가보자 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 선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그냥 지금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선물은 중간에 전달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SK이터닉스가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SK이터닉스를 매수하셔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자금이 있는데 매수 안 하실 주주분들 계시나요? 절대 없을 겁니다. 무상증자 뜻이 뭐예요, 주주님들?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증자라는 뜻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다르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미리 아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매수 안 하실 주주분들 절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종목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자 위에 번호 010-9169-870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오픈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이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 시가총액 100배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사업, 비슷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최근 시총 6천억에 인수됐다라는 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퀀타메트릭스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상승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억을 좀 넘었으니까 이제 절반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소 2배 이상, 앞으로 2배 이상은 더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봉이죠. 자 주봉을 본다라고 하면 31,650원을 찍었던 2021년도입니다. 이때 주봉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매물이 어때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온 물량이 현저히 더 많다라는 건데 자 들어온 매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남은 물량이 퀀타 매트릭스에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상 지금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한 번에 너무 빨리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와서 조정 가능성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재료가 좋고 우리 주주님들 기업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성장성이 뚜렷하다라고 하더라도 저 차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상 이렇게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일직선으로 몇 년 동안 조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없다라는 거 다들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실 텐데 자 이번 검은 월요일을 피해서 결국에는 수익권이었지만 추후 과정은 어떨지 모른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
그것도 최대한 우리는 끝머리에서 비중축소를 해야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축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떤 주주분들이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머리끝에서 팔아야겠다 하시는 주주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목표가를 확실히 모르셔서 물리시거나 또는 나는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는 종목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보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진입하시면 나중에 조정 들어갈 때 이때 매수하신 주주분들,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신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결국 그런 투자 스타일 못 지키고, 단기적인 투자 스타일 못 지키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셔야 될 가능성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기술력이 탄탄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수익 중이시라면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보다 더 내려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제가 또 추가 매수 타점 드릴 거고, 추가 매수 하시고 평단가 낮추시고 수량 늘리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 안 끊기고 보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주식 다시 배워갑니다 라고 기재가 좀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아직까지도요 책도 보고 있고 따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사실상 배워야 될 거는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5월에서 6월 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30분에서 50분 정도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추첨해서 무료로 책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읽어보고 실제로 제가 주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으로 선별한 부분이고요. 이번 달 8월 한 달간 문자 주시는 분들, 저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문자 주셔서 추첨되신 다음에 꼭 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지금 제가 제2의 월급 만들기도 준비해둔 상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주주님들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소액 투자 물론 가능합니다. 100만원으로 130만원, 14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종목에 있어서도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수익 볼지는 주주분들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무료로 종목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죠? 자,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 드리는 박기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한테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재유행이라서 우리 주주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이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